동현 요즘에 술 좀 먹더라. 네. 뭐 왜 그렇지? 아 그냥 갑자기 마시더라고요. 걔는 안 취하더라. 누나 근데 인석이 형이 좀 취하셨죠? 걔는 그냥 취했어. 아니야. 인석이는 술이 약하고 일단 마시면 울어. 그날도 울었어. 그러니까 그때 왜 울었어요? 아니, 울지 않았어. 울기 5분 전에 선배가 막았어. 아 맞아 맞아. 내가 울컥해서 또 울려 폼 잡더라고. 그래서 내가 쭉! 계속. 인석이 형은 원래 좀 약간 감정이 되게 고마운 걸 이런 걸 잘 느껴. 그래가지고 옛날에 23살 땐가 생일날 내 생일이었거든? 그날 울었어. 왜요? 태어나서 고맙다고? 그냥 생일 잔치 때 그냥 우는 거야. 내 생일 잔치인데 왜 우냐고 자기가. 야, 울어 그냥. 옛날에 가요왕자 라디오 할 때 내 라디오 회식이야. 지가 왜 울어? 그러니까 되게 잘 울어. 그래서 잘 울어. 뭔가 슬픈 일 있을 때 그 형이 약간 알바로 부르면 되게 좋아. 분위기. 이렇게 만든. 가시죠. 이 여기 항아리에도 뭐 장 같은 거 담겨 있어요? 아 이거요? 네. 이게 식도기예요. 아. 네? 막걸리 공장이 있었어요. 100년 된. 그래 진짜. 아니 100년 된 막걸리 공장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문을 닫아서. 아. 그래서 항아리라도 일단 갖다 놓으라고. 근데 그 양조장이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아들인가가 와서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항아리를 다시 달라고 해가지고 세 개를 내줬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. 아 맡겨놨던 항아리 다시 찾아간 거신 거네요. 그럼 어차피 우리 다 힘드니까. 아. 그러니까 저 끝에서 진짜 전등사 전등사 스토리는 나중에 알면 알 때 들을게요. 지금 저희도 공부하러 왔는데. 아 그래요? 네. 50만 구독자 69만이에요. 아 69만이에요? 네. 아, 전등사 TV 많이. 어, 여기 무서워 여기. 아 진짜 어디서 선배랑 뭐야? 인터넷. 아 인터넷? 저 인터넷이 문제야. 다시는 나껏 네 다시요 5cm 컸어? 어 찍었어? 너 전의를 상실하셨어. 새로운 얘네들이 닮음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.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된 건지 헷갈려. 저희가 액션이 있어갖고. 빨리 찍어 그냥 계속. 뭘 구하는 거야? 엑스를 구해야 된다? 손 뻗으면 된다. 아 그만 포기해. 나 구웠어. 지금까지 구웠어. 저 구웠어. 갑자기 하려고 갑자기 사람이 제일 아 갑자기 그러지 마. 나 5점 잘 나왔어. 자, 분수 나온 거. 나 5분의 27 나왔어. 자, 이성근 PD. 5분의 27. 5분의 27 나왔어. 어, 떨려. 만약에 이거 틀리면 그냥 학교 망신이야. 어? 나는 뭐 잃을 거 없어. 아니야, 맞아. 5분의 27. 다행이다. 어, 나 진짜 이거 틀리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싫거든. 내가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, 미안한데. 어, 잃을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. 잃을 거 없는 캐릭터 얼마나 편한지 알아. 그니까. 자, 공부 좀 하고 갑시다. 어떻게 이 답인지 설명해주세요. 그니까, 이 직각삼각형이랑, 이 큰 직각삼각형이랑, 닮음이라고 해. 네. 닮음이 뭐냐면, 이렇게 생긴 거랑, 이렇게 생긴 거랑, 각이 세 개가 똑같으면, 요 길이가, 요 세 개의 길이가 똑같은 비율로 커진다는 뜻이에요. 네.
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풀지? 이렇게 대로 나왔을 때? 몰라요?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. 아, 나 안 배웠어요. 아, 오케이. 15x는 9981이에요. 아. 이거는 5분의 27이 되네. 아이고야. 그 중학교에도 이런 거. 진짜 어렵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, 일단 이것도 주세요. 뭐야? 궁금하다 써봐. 뭐 사놨어, 선배 이거? 홈쇼핑에서 여기다가 김치 얹어서 먹고. 소품도 선배가 고를 수 있어? 오늘은 고구마에 올려 먹을게요. 내가 먹고 싶은 걸 메뉴 정해. 아, 메뉴 정해? 오늘 삼겹살 구울게요. 아. 라면 끓일게요. 그럼 오늘은 왜 고구마예요? 고구마가 땡겼어. 맛있다.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다녀온 뇌과학자. 이분이 하버드대 뇌 전문이야.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과학자였다고. 근데 어느 날 뇌사상태가 된 거야. 아, 왜 갑자기? 어쩌다? 갑자기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어. 그랬는데 6일 동안 인도자가 나타난 거야. 나비를 타고 천국을 보여준 거야. 이 남자는 완전히 천국 그냥 알아버린 거야. 그리고 이 뇌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냥 깨어났어. 그럼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연구하고 책 썼고 모든 게 기적이야. 그럼 지금도 뇌가 그 상태 멀쩡해요. 아, 이제 멀쩡한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. 지금 우리가 이 고구마나 이렇게 까먹을 수 없어. 과일을 찍을 때 저거 또 찍어줘. 아, 이나마 또 김준호 회장님 말 어떻게 생각한다? 중학교 1학년이에요, 수준이. 그러니까 다 보시면 아, 이거 그냥 이런 것만 해요. 어, 진짜? 어! 감사합니다. 네. 와, 와. 와, 대박. 끝났다. 대박. 됐다,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. 나 이거